최근에 에이즈 치료약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무좀약으로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 쓰려고 했는데 막 귀찮죠? 귀찮아서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할 건데. 왜안 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이제 사타구니라고 하는데 사타구니가 있고 이 부분에 무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좀이라는 거는 이렇게 피부병이에요. 이제 피부병인데, 무좀하고 에이즈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균이라는 게 있어요. 균. 곰팡이.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이런 포자가 있는 곰팡이. 무좀은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알기 쉽게. 이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증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좀하면 피부를 갉아먹는 곰팡이, 이렇게 나게 하는 곰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나왔죠? 이렇게 매우 끔찍한 모습을 나오기도 하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이게 피부 관련된 바이러스예요.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수포가 생겨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혈액을 타고서는 움직이는 거죠. 알기 쉽게. 뭔 소리냐면, 에이즈 무좀약이, 에이즈 치료약이 무좀약으로 이제 연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쓰면 무좀이, 98%인가 70몇 퍼센트인가가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을 토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셨죠. 결국은 무좀약으로 에이즈를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 에이즈는 피부병이겠죠? 그렇죠? 피부병인데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었냐면 유전자 DNA를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야. 그쵸?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고, 이 에이즈라는 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도 통과시키고 잡을 수가 없어. 그쵸?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치료 과정, 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주기적으로 이제 DNA를 바꿔가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죠. 그렇죠? 교란이라고 하는데 그게 피부병. 그래, 반대로 얘기하면 10년 되기 전에 에이즈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제 몸 안에 혈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에이즈적인 그런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이 사타구니의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쵸? 성관계를 통해서 또는
피를 수혈을 통해서 감염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게 대표적인 성관계예요. 그쵸? 성관계고, 그다음에 피를 통해서 감염되는 원인인데, 90%가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돼요. 그쵸? 반대로 얘기하자면, 피부간 전이에요. 피부간. 피부 각질. 피부가 피부에 각질이 서로 세포간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러스가 다른 각질을 타고 또는 피부를 타고 점막을 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쵸? 피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 이제 에이즈가 피를 타고서는 이동을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를 타고 이동했던 거죠. 알기 쉽게. 그게 핵심 요소인 거예요. 알기 쉽게 피부를 타고 바이러스가 옮겨갔기 때문에 피부를 치료하면 빠르겠죠. 왜? 여기서 증식을 했으니까. 불이 날때 집이 이렇게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발화 지점이 있어요. 발화 지점은 가장 먼저 타고 엄청난 기세로 타올라요. 근데 발화 지점을 잡아주면 근처라도 잡아주면 발화 지점에서 근처에서 불길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죠. 사타구니가 있으면 사타구니 주변을 치료해주고 무점약이잖아요. 무점약, 그쵸? 무점약이란 말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무점치료, 에이즈에 듣는 무점치료약을 따로 만들어서 도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치료하면 효과가 더 있겠죠? 그리고 피부를 타고 혈액을 이동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바디라고 하잖아요. 바디, 몸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라주면 더 좋아지겠죠? 여기에 사람 머리가 있을 거고, 이렇게 팔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2에 해당하고, 그쵸?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을, 에이즈 전용 크림, 전용 크림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이죠. 개발해서 1부위, 2부위, 3부위를 통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바른다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다면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스프레이 형태, 그쵸? 스프레이 형태, 액체 타입.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편하게 발라주면 되거나 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피부에 이 약품이 스며들고 주사요법도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사로도 놔주면 되겠죠? 피부에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쓸 수도 있고 약하게 쓸 수도 있고 서서히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DNA 합성에서 에이즈라는 요소가 DNA 합성을 통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좀 피부병이잖아요. 일종의 피부병이 번지는 형태라고 생각함 이론이니까 번지는 형태의 이론이니까 피부를 DNA 합성되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DNA가 원래 그렇게 합성되잖아요. 합성되는데 거기에서 잘못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DNA 합성 요소인 부분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알기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해 주는 거죠. 알기 쉽게. 그 전에 곰팡이가 몸에 퍼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적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주사로 액체로도 맞고 피부 무좀 치료 형태로 이제 개발 새로 해야겠죠. 개발해서 이제 바르거나 이제 주사로 동시에 하면 치료가 더 확실하게 빠르게 될것 같아요. 제 이론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좀이니까, 그쵸? 무좀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무좀이면 어떨까요? 냄새가 날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있어. 에이즈 환자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있을 거야. 그쵸?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무좀은 냄새가 있어. 냄새가 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색상이 있다. 무좀은 색상을 변이해요. 그쵸? 무좀은 색상을 변이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특징이 있단 말이야. 무좀과 에이즈의 특징.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냄새를 찾을 수 있다면 에이즈의 특정 냄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냄새를 체크할 수 있어요. 기계로 만들면, 그쵸? 그러면 에이즈 냄새로 맡아서 특정 냄새에 어떤 사타구니라든지 이렇게 사타구니라든지 그런 부분에 측정기를 대면 냄새를 맡아서 환자가 에이즈가 어느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퍼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DNA 샘플을 이 조각, 그러니까 피부 조각을 벗겨내서 거기서 이제 피를 추출하거나 피부를 이제 띄어내서 그 DNA의 손상된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DNA가 어디까지 어떻게 변형이 됐고 어떤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피부를 타고서는 퍼졌는지 대충 냄새로 체크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진단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냥 상시적인 무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방법하고 에이즈가 이제 피부병이다라는 이론을 제가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치료에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약을 바르는 경우에 다른 방식을 제안했었어요. 바르는 형태. 이렇게 손에 바르는 게 아니라 패치라고 하잖아요. 패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형태로 이 패치 안에 약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붙이는 거죠. 붙이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정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치료약이 도포되기 때문에 접착식으로 해서 도포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약을 바르지 않아도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이 통하지 않게 통기성이 없게 만들면 안 되겠죠? 통기성도 있으면서 약물이 잘 투여되게 만든다고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약 패치. 스티커.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접착식 연고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연고를 이제 붙이는 거죠. 붙여서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환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환자 바디에 맞게 이제 3D 프린터나 그런 걸로 만들어서
이제 붙일 수 있게 만들면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방법이 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겠죠? 무점 연고 같은 것도 바르는 것도 환자가 임의적으로 막 발라요. 그쵸? 시간도 모르고 만약에 패치에다가 숫자를 적어놨어. 일주일 간격으로 사라지는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적어놓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만들면 패치가 언제 띄어야 되는지 환자가 알수 있겠죠? 그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대충 그러네요. 아이디어도 올렸고, 그다음에 에이즈는 피부병이라는 그런 이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이네요.